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로또 당첨이 소원이었던 며느리가 무속인의 말을 믿고 시댁에 불을 질렀습니다.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컴컴한 새벽,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주택의 대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. 약 30분 뒤 빠져나와 조용히 사라집니다. 잠시 뒤 이 집 화단과 현관, 창문 아래 등 7곳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자고 있던 식구들이 자체 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방화범은 놀랍게도 불난 집의 큰 며느리였습니다. 불을 지르면 로또에 당첨된다는 확신을 갖고 시댁에 방화를 한 겁니다. 남편과 함께 프리랜서로 해외 관광 가이드를 하던 32살 김모 씨.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씀씀이가 커 결혼 2년 만에 1억 원을 빚지게 되자 자주 로또를 구입하며 대박을 꿈꿨습니다. 그러다 TV에서 한 무속인이 지인 주변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을 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. 지인 집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데 없고 그래서 평소 늘 가던 시댁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. 시부모는 충격과 당혹에 빠져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. 돈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던 큰 며느리는 결국 파경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